자, 이제 오늘은 이제 뭔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공시 강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풀다 보면, 이렇게 좀 문제 푸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약간 느낌이 오고 이제 터득을 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열에 여덟, 아홉은 그게 돼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되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 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너무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좀 팁이 좀 되라고. 제가 이제 문제를 두 개를 뽑았거든. 근데 이제 이게 뭐 기출 추록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 왼쪽에 있는 문제는 이게 이제 작년 서울시 7급 문제야.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이게 이제 작년 기상직 9급 문제인데, 둘다 이제 문제 수준은 좀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풀다 보면 20문제 중에서 뭐 17문제, 18문제는 그냥 이제 보면 풀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사료,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같은 걸 한번 보자 말이야. 이 4번 문제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 사료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사료가 원래 되게 유명한 사료야. 그런데 뭐꼭 이걸 뭐다 아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읽어봤더니까 이게 뭔, 이거 희이 뭔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래, 선택지를 먼저 읽으란 말이야, 여기를. 알겠지? 이 선택지를 먼저 읽으면, 대충, 어? 이거 뭐, 어? 대충 이거 뭐 지금, 어?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거 견원이네? 어? 2번 이거 왕건이네, 이거? 3번도 왕건인데? 어? 4번도 왕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건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료를 정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 사료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해석이 되거든. 그다음에 또이 마지막 부분이 이게 필수 사료잖아, 이게.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게 그 탐구 자료를 보고서 여기서 왕건을 뽑아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뭐 공부를 뭐 그렇게까지 아주 깊이 있게 안한 사람들은 떡 보면 사료가 나왔으니까 쫄잖아. 이씨,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선택지를 먼저 읽으라고. 이건 객관식의 법칙이야. 문제 푸는 법칙이라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잘 봐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뭐뭐가 아닌 것은 이라고 이렇게 물었잖아. 객관식 시험에서 뭐뭐가 아닌 것은 이라고 이런 물으면, 이건 솔직히 이 뭐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으면 여기 있는 예를 하나도 읽을 필요가 없어. 선택지 1, 2, 3, 4번만 읽어도 여기서 3대 1 짝짓기가 되게 돼 있거든. 세 새끼는 맞고 한 새끼가 틀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알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만 잘 봐도 답이 보이는 경우가 열에 아홉이야. 알겠죠? 4번 문제 그런 문제야. 사실 4번 문제는 정석대로 풀면 이 앞에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은 그냥 국어의 뭐 독해라고 생각하고 풀면 대충 신라말의 상황이 나와. 그다음에 이 뒷부분은 기출이 두 번, 세번 됐던 이 필수 사료란 말이야. 이게 노급에 대한 마지막 사료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공부를 꼼꼼히 한 사람들은 여기서 왕건을 뽑아주는 게 정석인데 꼭 수험생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탐구 자료가 뭔지 잘안 보여.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선택지를 먼저 가라고. 그럼 선택지 1, 2, 3, 4번을 읽다 보면 이게 대충 뭐에 대한 얘기인지가 보인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이 탐구 자료로 가면 이 탐구 자료가 그때 비로소 해석이 돼. 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이거 1분 안에 뭐 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자꾸 연습하다 보면 시험장 가서 어차피 한국사 같은 과목은 20문제 중에서 17문제, 18문제는 다 5분, 다 20초, 30초 컷이야. 이런 문제 나와도 한두 문제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런 문제를 1분, 2분 시간 쓸 시간이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문제를 한번 보자고. 오른쪽 문제는 보시다시피 이게 오른쪽 문제는 이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야. 그리고 이게 분명히 뭐 지금 토지제도에 대한 문제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 사실 이건 우리 공시 역사상 이게 처음 나온 문제거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인물을 물었어. 잘 모르겠어, 이거. 이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 아니면 이 사료를 그대로 해석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 선택지로 가란 말이야. 선택지로 가면 동그라미 1번은 이거는 뭐 김성문이잖아. 동그라미 2번은 홍대용이잖아. 동그라미 3번은 이게 최양기잖아. 동그라미 4번은 이익이잖아. 그럼 지금
이 토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실학자는 누구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누구밖에 없어. 홍대용의 균전론 아니면 이익의 한전론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정답을 압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지금 이 사료는 여기에 핵심이 있어. 여기를 가지고 요 두 줄. 자, 요 두 줄을 그 중에서도 요거 아내가 있는 남자에 한해서 각각 이계를 받도록 한다. 요게 핵심이야. 이거 말고는 다른 힌트가 전혀 없어. 이걸 가지고 이 홍대용의 균전론인지를 뽑아줘야 되는데 이 보통의 수험생들이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면 이제 일단 잘 안 보이면 선택지 1, 2, 3, 4번을 먼저 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답을 압축한 다음에 이게 과연 이익의 한전론에 가까운 건지 그다음에 홍대용의 균전론에 가까운 건지를 여러분들이 찍어야 되는 거지. 이익의 한전론이라면 반드시 영업전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정답이 2번이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교훈은 뭐냐면은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탐구 자료를 읽었는데 답이 잘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선택지 1, 2, 3, 4번을 먼저 읽으라고.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팁의 핵심이야. 알겠죠? 마칩니다.